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기억을 합니다. 센서 스튜즈입니다. 2022년 7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인력 증강을 위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친러 반군에 더 많은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점령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징집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건물주에게 징집 연령 거주자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고 베르단스크에서 징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점령 지역에서 친러 정세를 계속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친러 협력체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인 친러 정서 확산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점령 지역 내 우크라이나 경제 자산을 러시아 무역 경제와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얻은 곡물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란에만 15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자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9월 말까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분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 이사회 사무총장은 7월 5일 러시아가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와 비무장화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5일 하르키우 북쪽에서 제한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방어 진지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격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스니프카 근처에서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지적인 전투도 일어났습니다. 슬로반스크 북서쪽의 하르키우, 도네츠크주 경계를 따라 돌리나와 크라스노필리아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40 고속도로를 따라 이지음 남동쪽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슬로반스크에서 동쪽을 약 20km 정도 떨어진 크리미루카에 대한 포격을 가하면서 리만 남서쪽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동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노볼로한스케와 베르시나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실시하고 코데마 지역에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바흐무트 남동쪽에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계속해서 포적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쪽으로 바흐무트까지 직접 연결되는 T0513 고속도로 이어지는 노볼로한스케와 바흐무트 사이의 마을 도로를 장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남서쪽에서 제한된 반격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영상을 뺐는데요. 도네츠크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에서 남서쪽을 30km 정도 떨어진 솔로드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소대 수준의 병력을 가지고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노우리브 로저베, 빌라크리니차 라인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차 화제가 나고 있는 방향이 헤르손 방향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에 의하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군부대가 키이우 전투 때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